운영 자동화 솔루션은 그 여타 다른 솔루션과 달리 솔루션 도입한 후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한 후에 그 목표하고자 하는 ROI를 달성하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 자동화를 실행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산 솔루션을 2006년도에 써왔고요. 한 3, 4년간 써왔는데 초기에는 약 1년 이상의 임플리멘테이션 기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구축하고 나서도 안정화 기간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됐고, 엔키아와 이런 국내 운영 자동화 툴이라는 공동 개발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홀스타 오토메이션을 활용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구축 및 설치, 그리고 안정화가 좀더 빠르게, 현장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라든지, 내재화된 운영 난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기 개발에 많이 집어넣고요. 보통 외산 툴들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채워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홀스타 오토메이션은 이미 그런 일련의 그림들이 채워져 있고 운영자들이 박스를 열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마 지금 고객들이 구축을 하신다면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면 구축 및 설치 그리고 가능하고요. 안정화는 아마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운영업에 완전히 임플리멘테이션 돼서 안정화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